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세아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제 원래 아프리카 TV 플랫폼으로만 컨텐츠를 하다가 이번엔 좀 약간 유튜브스럽게 하고 싶어서 첫 컨텐츠는 나 혼자 산다 인방편으로다가 첫 손님은 바로 여기 나오는 코트, 방송 경력 9년차 코트 씨를 주제를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또 이제 코트 형님이 유튜브에 한 4년 정도 있다가 또 아프리카 TV로 넘어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코트 형 집으로 가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여기는 청라입니다. 여기 바로 앞은 바로 코트 형 집이 있는데 일단은 랄프 매니저한테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랄프야. 네네. 코트 형 있지? 아, 네, 지금 주무십니다. 지금 몇 시인데 잠을 자? 좀 늦게 주무셔가지고 어제. 아, 어제 뭐 한다고 주무셨는데? 어제 방송 쉬시고 게임을 조금 하셨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올라갈 테니까 문 좀 열어줘. 바로 올라가시자. 얼른 일로. 코트 형이랑 여기 온 김에 영상을 찍는 김에 보고 합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합동 방송까지 하고 저는 갈 것 같아요. 일단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 되게 떨리네요. 유튜브로 첫 컨텐츠 보겠습니다. 올라가시죠. 날씨 추워서 아마 더 안 나올 거예요, 집에서. 자, 아, 집에 택배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윤태훈 씨 주식회사 사운드 그리고 음식 식품이고요. 아, 생강을 또 드시나 봐요. 네. 건강을 챙기시는 것 같고 일단 주문합니다. 컴퓨터 이거 들고 가신 분들은 오셔서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집 되게 깔끔하게 한방에서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컨텐츠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저는 나올 때는 나오겠지만 최대한 1인칭 시점으로 코트 형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형 손님 방송하실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트씨. 네, 세아입니다. 오늘 그 나 혼자 산다 찍기로 했잖아요. 무슨 일이야? 오늘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이었어? 예예. 아까 전에 랄프씨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오늘 뭐 일정이 그렇게 크게 없다고 해가지고 쉬지? 와. 지금 이거는 뭔가요? 아, 요거는 대용량 가습기. 아, 대용량 가습기. 아, 언제 주무신 거예요? 저 어제 게임 늦게 와까지 하고 네. 그러고 잤어요. 어제 휴방 날이었나요? 아니면은? 어제 휴방했어요. 아, 휴방. 네. 베개는 되게 귀여운 거 콩순이 베개를 들고 자시네요. 베개요? 아니, 뭔가요? 목베개인가요? 아, 이 진짜 좋아. 이거 되게 비싼 베개인데 여기 네. 있는 베개 한 세트에 저 두 개 해가지고 이거 세트에 아, 17만원짜린데 그 베개 하나가 17만원? 예, 이거 두 개 다. 아, 두 개 다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더 나. 네. 이거 콩순이 베개 좋아요. 어제 뭐 되게 많이 뭐 먹고 주무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부으셨네요. 아, 예예예. 게임할 때 많이 먹어요. 아니 근데 계속 누워 계실 건가요? 원래 계속 누워 계신가 봐요. 예, 평소에도 일어나시면은 한 30분 정도. 30분. 네, 한 30분 정도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요. 아,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라면 바로 일어나나요, 코트 씨가? 잘 안 일어나죠. 네, 잘 안 아. 일어나고 네. 알아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바로 일어나시네요. 엘프 씨, 네. 가습기 좀 꺼주세요. 가습기. 사니까 좋긴 하다 이거. 네.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좋더라고. 제가 이제 좀 아무래도 호흡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 호흡기가. 네. 왜 뭐 천식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자꾸 이제 건조하면은 코에서 피가 나요. 아, 코피가. 예. 지금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바로 뭐 하시나요? 원래라면? 지금 시간이 이제 방송하기 한 2시간 전이니까. 네네. 아무래도
씻어야죠. 어, 예, 씻고. 예. 그러면은 우선 네. 씻고 나오세요.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예, 예, 씻고 오세요. 어, 그래도 오늘은 바로바로 일어나시네요. 왜 그런 거죠, 날뻔치? 아, 오늘은 세아님이 오셔가지고. 아, 영상 가식적인 네. 모습? 네, 약간 아, 그런 게 아닐까. 원래는 한 몇 분 걸리나요? 원래는 일어나는데는 얼마 안 걸리는데. 아, 문 잠그신 거고. 네. 네네. 그 침대에 누워서 이제 서기까지. 30분 정도. 서기요? 아, 아 일어서기. 아, 일어서기까지. 그러면 라이프씨는 네. 이렇게 코트씨가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시스로 가면은 평소에 뭐 하시는지 한번 찍어봐도 될까요? 아 평소에 네. 저는 일단은 형님의 물을 네. 좀 뜨고 그리고 이제 뭐 먹을지 냉장고부터. 아 냉장고에 일단 밥을 먹어야. 냉장고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냉장고 예 보셔도. 오 고소한 아몬드 저게 되게 많이 보이네요. 아 고소한 아몬드 저거 사놓고 지금 안 먹은지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두 달 정도 됐고 네. 여기는 보니까 아이고 부위별로 또 고기가. 저희는 이제 고기가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아 삼겹 목살 항정살이 있고요. 네네. 어 그리고 이거는 반찬이 어머님이 해주신 건가요? 아 김치는 쿠팡에서. 아 쿠팡. 네, 그리고 위에는 깻잎 무침인데. 네. 요것도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쿠팡에서 했고. 요거는 뭔가요? 아 그건 어제 순댓국을 시켜 먹었는데 아, 남은 것들이고요. 스파게티도 있네요. 네네. 이걸 아예 먹지도 않았어요. 살만한가 봐요 요새. 예. 네. 그리고 아 역시 필라이트가 아, 필라이트를 드시나 봐요 또. 아니요 요거는 컨셉이 이제, 아니라. 예, 이건 거의 부적 같은 느낌이죠. 아 부적. 네. 저 한 몇 년 산인가요? 아, 얼마나 됐죠? 이거 산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개월. 그러면은 네. 코트님이 자주 드시는 거는 뭔가요? 이 냉장고 안에서. 아 바로 요 녀석이죠. 방송 중에서도 많이 드시는데. 아 오다리. 구운 오다리 드시고. 네, 이번에 바꿨어요. 원래는 쇼다리를 드시다가 아, 예. 너무 이제 건강상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약간 아, 건강에 좋은 건강을 챙기신 몸이 그런 몸이군요. 밑에는 또 야채 같은 것도 많네요. 야채도 드시나 봐요. 아 저희가 이제 요새는 네. 밥을 직접 해서 먹어요. 오 절단 대파 있고요. 그렇죠. 대파랑 뭐 마늘 네. 어묵 마늘 청양고추 밑에는 또 뭔가요? 요 밑에는 이제 보약이랑 포도즙인데 오 형님이 안 드셔가지고 제가 아, 하나씩 잘 안 먹고 먹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뭐 평소 때 하시는 것처럼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 볼까요? 어 지금 근데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이제 깔끔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아 청소를 직접 다 하시나 봐요 코트님이? 평소에는 저도 하고 이제 네. 형님도 도맡아서 하고. 아 진짜로요? 그 물은 뭔가요? 어제 먹던 거? 그렇죠 먹던 물은 이제 비우고. 아 먹던 거는 비우고. 아 방송 중에 항상 드시던 그 컵? 네 맞습니다 물병. 세척은 아 그렇게 한번 헹구고. 그렇게 하면 이끼 생기지 않을까요 대충 하면? 제가 먹는 게 아니라서. 아, 아 맞죠 그것도 맞죠. 아 입된 부분은 아예 소독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만약에 코트님이 뭔가 아 어제 좀 약간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럴 때는 뭐 복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먹을 걸로는 제가 네. 장난을 안 치고. 아 장난 안 치고. 오 아이 코트님 예 벌써 다 씻으신 거예요? 예 뭐 씻고 오신 거죠? 아 뭐 머리 감고 뭐 다 했는데요? 아 머리 감고 다 하셨어요 벌써? 예예 아 진짜로? 머리 말리고 오셨고? 수건도 금방 말랐네요. 아 수건도 금방 예, 말랐고 예, 예. 약간 세수하고 양치만 하신 느낌인데. 아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네네 씻고 나왔는데 씻으란 얘기를. 네. 네. 아 집에 좀 불 좀 켜고 저기 손님도 오시고 했는데. 어 전기세 아끼는 게 아니었나요? 아 그럼요. 아 예예 예. 어 여기는 어떤 방인가요? 방송 관련된 어떤 야. 소품들이나 예예 예, 뭐 이런 것들을 놔두고 뭐 여기서 랄프가 자기도 하고 그렇죠. 예. 여기는 좀 약간 예 골방 느낌이 나네요 좀 약간. 예 그쵸 예. 골방 느낌이 나긴 하는데 네네. 보통은 이걸 딱 키고 이러면 네네. 그래도 아 그래도 분위기 운치가 예 운치가 좀 있네요. 요거는 싹 다 방송 장비고요. 네, 방송 장비나 뭐 이렇게 컴퓨터용 뭐 그런 것들,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 구경 한번 시켜줄 수 있나요? 네네네. 네. 여기는 라이프 방 겸 이제 장비들. 네. 여기는 우리 코트 씨 방이고요. 예, 이거 저 뭐야 저는 되게 여기는 되게 깔끔하고 예, 그냥 이쁜 게 많이 깔려요. 냄새도 좋네요 여기는. 네네네. 왜냐면 아까 저 방에는 호레빈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아, 저 방이요? 네. 저 방은 랄프의 채취가 많이 아, 그렇죠? 예, 있어요. 네. 환기를 시키라 그랬는데 환기를 안 시켜서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
입는? 근데 네. 옷이 별로 없네요, 되게. 아, 저는 옷이 거의 없죠. 아프리카 오고 나서 옷이 많이 생겼죠, 아무래도. 아, 왜냐면은 다른 뭐 BJ분들이나 유튜버분들 보면은 옷방이 네. 따로 있는데 그게 옷이 꽉 차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전부인가요? 네,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이랑 네. 여기랑 또 저기에 또 옷장이 있는데 네네. 예, 옷이 진짜 없어요. 그럼 돈을 네. 모으시면 어디에 쓰는 편인가요? 돈은 제가 가지고 있죠, 그냥. 아, 가지고. 예, 돈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어, 이거는 뭐 운동도 하고. 아, 운동. 어, 예. 어. 진짜 가끔씩 방송에서 화가 날 때가 네네.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그리고 되게 이불 뻥 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불킥 한다고. 저는 여기서 좀 진짜 머릿속에 생각이 많거나 그런 것들이 밀려올 때 네, 한 번씩. 아, 왕년이 좀 약간 배우셨나 봐요. 아, 아, 남달라요. 그럼요, 예. 와, 어어어. 스박스. 예, 아버지 그러면은 한 몇십 예. 분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만의 예, 스트레스. 예, 혼자만 이제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샌드백도 좀 치고. 네. 예. 이럴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아, 하고요. 예, 그럴 때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여기 랄프 화장실이에요. 특이하게. 네. 예. 저는 거실 화장실을 쓰고. 아, 여기는 예, 매니저분이. 예. 랄프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모텔 화장실 같은 아, 느낌이에요. 네.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근데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이건 아, 미용실에서 이거요? 스프레이 뿌릴 때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거 얼굴 가리고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는데 아~ 아직까지 써본 적은 없네요. 어, 그냥 예. 사기만 하고. 예. 근데 준비는 할 때 뭐 비비라든지 이런 건 바르시나요? 비비는 사실 안 발라요. 아예 안 바르시고. 예. 저는 세아 씨랑 달라요. 아, 아, 예. 예. 저는 남자가 비비 바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특별한 촬영 있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 그래도 좋은 거 많이 쓰시네요. 바람 진짜 세요. 네. 머리 금방 마르고 뭐 이렇게 여기서 대충 머리 말리고 그러고 로션 바르고 예. 그러고 이제 옷 같은 거 입을 때 뭐 여기서 그냥 반팔 반바지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무거나 입어요. 제가 입는 옷들 스타일이 다 거기서 거기라서. 아, 다 비슷비슷하고 원색 예. 좋아하시고. 네네네. 오, 이거는 뭐죠? 오, 금고가. 그나마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예 그런 것들이죠. 아, 오, 금고가 있어요. 예. 예. 자, 이 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와, 예. 뭐 안에 뭐 들어있나요? 뭐 문서라든지 뭐 현금 이런 거 있나요? 현금은 안 들어있고요. 네. 크게 돈 될 만한 그런 어, 부동산이라든지 예, 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왜냐면은 코트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프리카에서도 돈을 되게 안 쓰고 야무지게 잘 모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돈을 크게 안 쓰죠, 저 같은 경우는. 쓸 데가 없다. 네, 돈 뭐 제가 여자친구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 없어요. 차도 없고 집도 그냥 뭐 전세고 그러니까 크게 돈 나갈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나마 가장 최근에 좀 돈을 비싼, 썼다면 비싼 잠바 하나 싹 야, 오. 그거 하나 예. 그래도 겨울이라고 패딩 하나 저기 저한테 맞는 게 예? 인터넷으로 샀어요. 저 같은 빅 사이즈들은 이 큰 옷을 인터넷에서 저 검색해가지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네? 그러고 그냥 사야 돼요. 예.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118만원 118만원? 예. 그래도 한 해 따뜻하게 예, 예. 이게 뭐 건조대 뭐 보통 그냥 일반 여는 가정집이나 예. 어 가정집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죠. 집안일 같은 경우는 아줌마 아주머님이가 예, 아줌마가 오세요. 맨날 오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일주일에 한 번 간단한 것들은 랄프랑 이렇게 같이 예. 랄프랑 같이 밥을 해서 먹어요. 어, 예. 평소에 어떤 요리에 드시나요? 평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것들이 음료수 해먹을 것들이고. 어, 음료수. 예.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죠. 야, 어, 아까 봤습니다. 아까 위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오늘은 좀 감자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감자요? 제가 어떤 감자요? 감자에 꽂혀가지고. 아, 예. 감자를 이렇게 그 에어프라이어에다 해서. 예. 굉장히 쪄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 구운 감자 안 먹어봤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예, 에어프라이어에. 쪄서 먹거나 보통 삶아서 하거나 이랬는데. 쪄서 그 저기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거 구워서. 손님도 좀 저기 대접해드리게 감자 좀 깎읍시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한 8개 정도 CR 큰 걸로다가. 아, CR 큰 걸로다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찾는 동안에 아까 저기 보니까 되게 불이 예. 되게 좋아요. 저기는 어디인가요? 아, 조명. 아,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인데. 아. 예. 한번 이제 스케줄표. 스케줄표. 예.
스케줄이요? 어. 그러네. 오늘 세아차랑 맞네. 예, 오늘 10일이거든요. 예. 예. 평소에 제가 잘 안 봐서. 예. 근데 날프가 많이 보죠. 13일 경찰서는 이거요. 아, 누구를 이게... 고소를 하셨나 봐요. 아, 제가 고발을 당했어요. 아, 고발을. 네. 예. 유튜브에서 제가 예전에 그 일반인 게스트 방송을 했는데 네. 그 영상이 무슨 음란물 유포죄라 그래 가지고 고소랑 고발이랑 달라요. 네. 고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걸 본 사람이 목격을 했다라고 이 사람 좀 조사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미루고 미루다가 가서 조사는 받아야 돼요. 조사는 받아야 된다. 어차피 근데 저거는 무혐의로 끝날 일이고요. 근데 예. 스케줄이 13일 경찰서 갔다 와서 14, 15, 16, 17, 18, 19는 좀 약간 정신적인 문제로 쉬는 건가요? 아니면 스케줄이 원래 비어있던 건가요? 이때는 많이 비었어요. 이때는 많이 비어있고 네. 예, 아프리카 공방 아뮤소 네. 예. 오, 21일은 좀 셉니다, 방송이. 예, 지코 형이랑 이게 지금 예전 같은데 네. 그 지코 형이랑 남순이랑 같이 김장 방송, 스키장 가는 방송 이렇게 네. 해가지고 지코 형이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어저께 와가지고 어제 휴방이었는데 네네. 전화 와가지고 예 형, 그러니까 야 코트야 좀 같이 좀 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 형 굳이 저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남순이 같은 노잼 새끼랑 내가 여기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 너무 노잼이라서 같이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네네. 너가 좀 같이. 지코 형이 요즘 되게 저를 편하게. 같이 방송 이제 또 몇 번 해봤고 예, 네. 합을 맞춰봐서. 그래서 이제 전화할 때 이렇게 한번 가서 방송. 이게 또 이제 스케줄 표고요. 네네네. 자 그럼 방송방 한번 볼까요? 네. 스튜디오. 야 되게 이쁘게 돼 있어요. 에이. 이렇게 어떻게 방송하시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헤이 구글. 오오. 밝게. 오? 네. 이건 이렇게. 뭔가요? 이게 이제 IoT 조명이라 그래가지고 네.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너무 흔한 것들인데 예. 그래서 장비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것처럼 네네. 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네. 아프리카 TV를 하면서 코트님이랑 네. 해봤는데 되게 신기해서 되게 많이 뭔가 배워갔어요. 아, 다른 BJ분들은 놀러 오셨을 때 네네. 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해서 물어보거나 신기하지 네. 않던가요? 여기 저희 집 오는 BJ분들마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진짜 깔끔하고 정말 보기와 다르게 결벽증이 있냐 이런 근데 사실 제가 되게 깔끔하세요. 좀 있어요. 아 약간 결벽증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방송하는 곳은 항상 깔끔하게 했는데 네,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깔끔한 곳에서 깔끔한 방송이 나오죠. 네. 아 맞습니다. 예, 그렇죠. 또 뭐 음향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보여줄 게 또 있다면요? 뭐 보여줄 게 있다면 네. 헤이 구글. 어? 노래하는 코트 유튜브 채널 찾아줘. 홍보하시는 건가요? 네, 유튜브에서 찾은 노래하는 코트 영상을 TV에서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오오오! 끌 때도 뭐 되나요? 헤이 구글, TV 꺼! 네. 이야, 굉장합니다. 네. 이거는 근데 굉장히 스마트하죠. 스마트하긴 한데 네. 약간 코트님이 많이 말랐다면 되게 멋있다, 젠틀하다 보일 수 있는데 네. 이러니까 살이 쪘다라는 말은 어떤가요?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조명을 BJ들이 하나하나 켜고 끄고 하러 다니고 그날마다 조명도 조절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명들도 방송할 때 쓰는 조명들도 버튼식으로 네. 정말 야무지죠. 예, 여기서 버튼 하나로 싹 다. 네. 저는 나중에 좀 씻겨주는 기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좀 만들어주셨으면은 네.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합방이 있다고 했는데 네네. 합방 일단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네. 라이프 씨가 평소에 하는 건가요? 저 감자는? 아 감자 깎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식재료를 라이프가 준비를 하고 제가 요리를 해요. 이따가 제가 요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리도? 네. 구운 감자 요리. 네. 알겠습니다. 오오오오 아이 씨발 어디가 아이 뭐해 아 씨발 아 안돼 아 나 라이프야 네 다 됐어? 네 다 됐습니다. 세아 씨? 예? 예 가시죠. 뭘 왜요? 다 됐나요? 아, 다 됐다고요? 네. 감자가 됐다고 하니까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기 좀 하세요. 왜요? 제가 요리하죠. 이야, 이거 봐.
같아. 와, 뭐죠 이게? 보세요. 구운 감자. 구운 감자. 이게 그냥 보통 쪄서 먹는 거랑은 달라요. 아, 제가 이렇게 또 처음 먹어봐서. 아, 그래요? 네. 한번 맛보시면은 좀 다릅니다. 네. FC. 네? 손님 들었는데 이 정도로는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감자 좀 더 깎아야 될 것 같네요. 감자를 더 깎아요? 많지 않을까? 저는 한 개만 먹어도 엄청 배부를 것 같은데. 이런 날이 더 많아요. 매니저로서 제 방송 도와주는 날보다 네네. 감자 깎고 있는 시간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예. 오, 또 대장부 하시죠? 예. 네, 정말 푸대접을 해주시네요. 예. 예. 아니, 매니저님은 안 드시나요? 랄프랑 같이 먹죠. 랄프야! 네? 어, 저기 그 저 포크랑 어, 그렇지. 아, 원래 진짜 드세요? 네. 어떻게 먹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뭘 물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찍어서. 아, 그러니까 설탕에? 이건 설탕, 이건 소금. 아, 소금, 설탕. 왜 근데 두 가지 다 찍어 먹죠? 반짠, 반짠. 아, 단짠으로다가. 저는 소금에다가. 어? 어, 아이고. 이렇게 매니저 예, 예. 박 터지기 때리고 이러진 않겠죠? 예예예. 예, 예, 예. 예. 오, 되게 맛있네요. 맛있죠? 네. 제가 이게 꽂혀가지고 계속 이것만 먹어요. 근데 감자가 다이어트에 좋나? 고구마 아닌가요? 감자는 되게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있지. 좀 있긴 있어도 네. 그래도 제가 평소에 먹는 뭐 치킨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기름기도 없고. 네. 정말 그 날것 그 감자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래야 되나? 맛있어요. 겉껍질 되게 맛있지 않아요? 겉껍질 식감, 되게 맛있어요. 그죠? 식감 괜찮죠? 몇 개 드시나요? 네? 감자요? 네. 1kg요. 1kg? 네. 네. 전에 몸무게 재보고 나서 1kg 딱 먹고 나서 몸무게 재봤거든요. 네. 진짜 딱 1kg가 딱 1kg만? 네. 어. 딱 쪄있더라고요. 랄프씨. 네? 감자 그만 먹겠습니다. 어, 왜 벌써 하나 드신 것 같은데? 짜파게티 하나 먹고 그려주세요. 짜파게티요? 오늘은 감자가 입맛에 안 맞나 봐요. 제가 오늘 감자 좀 먹고 네. 다른 것도 좀 먹고 그래요. 그래도 다시 저 감자 남은 거 먹고. 네. 어? 어, 왔어? 아니, 국물을 잡아가니 잘했네. 야, 김치 어딨어? 뭐야? 나 김치 없으면 안 먹는 거 몰라? 아,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요? 본인이 끓이시면 되는데. 연출이죠? 아, 연출이죠? 예, 예. 어, 이게 찐텐으로 제가 평소에 그랬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 아니죠? 큰일 나죠. 예, 예. 김치 안 갖고 뭐해? 김치 먹! 야! 김치 어딨어! 연출인 거 아시죠? 아, 연출이요? 아니 근데 진짜 예. 앞에서 아, 예, 예, 예. 제가 상처받을까봐 겁나네. 네네네. 네. 김치 어딨어! 넌 안 먹어? 괜찮아? 응. 아, 형 소리 질러서 미안해. 어디 많이 아프신 건 아니시죠? 되게 뭔가 머리 어지럽고 막 예. 그런 건 아니죠? 없죠? 예, 그런 거. 어, 이거 뭐 뭡니까 이거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또 아, 높게 먹어줘야죠. 예. 와, BJ 이렇게 방송도 해서 밥 먹는데. 아, 아, 아이고, 아. 너 원래 밥 먹으면서 그냥 무대에서 봤을 때는 아 너무 외로우셔서 이렇게 하면은 같이 밥 먹는 것 같거든요. 예 네네 굉장히 근데 저기 위에 루이 오빠가 1등이네요 별풍선 100개로 예 뭔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코트 씨가? 아, 별풍선이요? 네네.
근데 나는 여자분들 예쁘다고. 어? 아니 아니 좋지 않나? 왔어? 어? 해봐? 진짜? 해볼까요? 네. 아 근데 이분이 나오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어떤 촬영? 한번 여쭤보시죠 또. 이거 방송? 근데 나는 손출 사절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저희가 생방송이 아니니까 녹화된 방송이니까. 그래요? 100개가 아까우신. 이 얘기 말고. 그냥 예 다른데 보겠습니다. 네. 예. 한방 허용되어 있는 데를 들어가야 네네. 돼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한방 허용. 오 이채희 누나가 방송하고 오, 있네요. 네. 이 누나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 네. 뵙겠어. 근데 집에서 한순국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어째야 하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방향제 좀 뿌리세요. 이래가지고 씹었다. 네. 피도를 고 택시야. 아 호태야. 뭔데? 아이고 우리 된장찌개 너무 아파. 호태야 고마워. 근데 100개 줬는데 되게 별로 생일풍이라고 주신 거죠? 근데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네요. 나 지금 이사했는데 이사한 데가 약간 좀 세팅을 지금 덜 해놔가지고 약간 그런 오지연처럼 보일 수 있거든? 너무 막 놀래고 막 그 조리돌리지 말아줘. 뭐라는 거야, 씨발. 네, 저는 이렇게 보통 여캠분들이랑 밥 먹어요. 예. 아, 밥 먹는다고 같이? 예, 이렇게 밥 먹는 거죠. 아, 예. 뭐 짜파게티 한 입씩 다 돌릴까요? 짜파게티 한 입씩 다 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망치 부인 누님. 알았어. 얼른. 아니 괜찮을까요? 막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야당 의원이 반이 들어갔을 때, 그 저거 민주 세력이 절반 정도 있다. 그럴 때만 뉴스에. 왜 안 와? 아나운서 분이 계시나요? 아 뉴스도 보시나봐요? 예예 여기에 끼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아, 예, 예. 좋은 플랫폼이죠.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언급하며 ICBM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예. 아니고 2년 만에 처음으로 UN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예 또 뭐 드실 분이 제가 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아, 주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보시면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네.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어이구, 이슬이님 한 입 드셔야겠네. 어이구. 아이고, 좋네요. 예. 정말, 예, 정말 좋네요. 아, 한 입의 기준이. 예, 이분도 한입 드셔야겠네. 처음 뵀는데 한입 드셔야겠네. 사진에다 줄게요. 안 먹겠다는데 마스크가 있어서 먹기 싫어? 말어. 아, 왜 이렇게 담배도 잘 안 피시는 분이 왜 이렇게 뜨거운 거 드시는데 헛기침은 아주 제가 뭐 하고 있나 싶네요. 아, 예. 예, 뭐 하고 있나 싶어서. 예. 먹는 거 계속 찍나요? 아, 먹는 거 찍다가 예. 중간에 영상은 자를 수 있으니까 예,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짝꾸님, 조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카메라 촬영 중. 네. 또 우리
코트 형 오늘 나 혼자 산다 편 해가지고 찍는 거라. 네.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시죠. 제가 또 아니까 이쪽으로. 네. 인터뷰 약간 괜찮을까요? 네. 네. 일단 유튜브 여러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조세님부터 해가지고 좀 인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조세라고 합니다. 네. 네.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한 지금 1년 됐어요. 1년 정도? 우리 짝꾸님. 네. 저 BJ 짝꾸라고 하고요. 네. 신인상. 네. 신인 보라. 네, 어? 네. 떠오르는 샛별. 네. 짝꾸라고 합니다. 아, 오늘 그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두 분은? 오늘 코트 형이 불러가지고. 아, 코트 형 불러가지고. 네, 갑자기 호출로 와가지고. 합동 방송. 네. 오늘 또 이제 저랑도 같이 하는데, 코트 형이랑 같이 방송해본 적 있나요? 그때 저번에 한 번. 아니, 저 한두 번? 한두 번? 네. 1대1로 아니면은 뭐 어떻게? 저는 지나가다가. 아, 지나가다가? 네, 지나가다가 이제 그냥 몇번 쓰고 그냥, 이 새끼 재미없다, 가라. 그러면은 네. 두 분한테 제가 여쭤볼 텐데, 짧게. 네. 코트 형을 평생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아직 1년 안 된 BJ분들이죠? 예. 아, 그쵸, 그쵸. 유튜버도 1년 안 하셨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시조세님부터. 코트 형 하면은 옛날 사람? 아,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옛날 사람. 그러면 우리 짝꾸님은요? 저는 그냥 좀 뚱돼지 변덕쟁이. 일단 그러면은 코트 형이랑 할 때는 방송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나요? 아니면은 편합니까? 되게 편하긴 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냥 푸근해요. 푸근하다? 네. 어떤 부분에서? 푸근한 동네 형 같은. 아, 동네 형 같다? 네. 그러면 짝꾸님은요? 솔직히 말하면은 만달 이상 안 나가면은 불안합니다. 만달 이상 안 나가면? 예. 시청자가 막 워낙 많은. 예. 그럼 코트님은 시청자 작다? 네, 시청자가 그냥 한 2, 3천? 상황하게. 짝꾸님은 한 몇 명 정도? 저는 한 200명. 일단 오늘 그러면은 합방을 하시는데. 네. 코트 형 방송에 합방을 하면서 뭐 어떠한 부분, 왜냐면은 같이 합방을 할 때 캐리를 할수록 시청자들은 또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쵸,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어떻게 방송을 하실 건지. 코트 형 그 멘탈 나갔던데 더 깨부시려고요. 아, 더 깨부신다? 네. 아, 짝꾸님은요? 저는 그냥 아프리카 좀 떠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코트님이 준비 중이시니까 가서. 네. 그래도. 네. 형님 안녕하세요. 왔어? 왔습니다. 그래. 아, 이거 탑방 처음이네, 같이 하는 게. 네. 일단 오늘은 저도 끼니까. 네. 오늘 이제 방송 몇 분 전이죠? 지금 이제 한 11시인데 좀 있으면 이제 시작해야 될까요? 이제 바로 시작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편안하게 찍을 테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저기 뭐 그냥 OX랑 뭐 이렇게. 네, 그냥 간단하게 저기 한 거니까. 네네네. 크게 짜고 한 거 없어. 사실 오늘 얘가 소개한 거야. 오늘 나 혼자 산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옮기네. 옮기네. 재밌게 하려고 할 건데. 우리 둘이서 하긴 좀 그래가지고 우리 넷이서 뭐 한번 해보자. 네, 진짜 알겠습니다. 진짜 볼 사람 없었나 보다. 볼 사람? 너 진짜 사겨? 아, 나 진짜 사귀지. 아, 진짜. 근데 왜 반말이야 또? 잘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친한 척 해야지. 그래야지 또.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주면 될까. 진짜. 예, 좀 그때쯤에 와가지고 지금 촬영 중이에요, 여러분들. 촬영을 하고 있고 오늘 깜짝 게스트가 두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게스트 방송으로 조금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어제 되게 잘 쉬고 왔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일정 일단 세아랑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찍고 그러고 나서 온 김에 같이 또 방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세아가 와줬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약간 급합방이고 하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맞아. 네. 저는 집에 가서 게임 방송 좀 하다 자겠습니다. 브이포 또 해줘야지. 랄프님? 네. 보통 방송 끝나고 뭘 하시나요? 저 일단 뭐 뒷정리부터 시작해서. 네. 일단은 뭐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보고 드려야 될 거 말씀드리고 제 개인 시간 그 뒤에. 오, 다 준비했어요? 끝났어요? 네 이제 다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고 네. 오늘 이렇게 또 와줬는데 예 당신이 짰으니까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야? 아 뭐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아 뭐 고생 무슨 네 지나가죠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코트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합방 끝나고 나면? 평소 끝나면은 네 진짜 평소 끝나면은 뭐 차 가지고 왔어? 아니야 차 가지고 그냥 택시 타고? 네 그래 오늘 나 너무 고생했고 그래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내줘 보통 어떻게 끝냅니까? 아 진짜로? 뭐 디프리 하는 BJ분들도 많던데 디프리 고생했다고 뭐 이제 방송 주인이 디프리는 사람 봐가면서 하지 않겠어요? 5천달 만다리 찍었다? 그럼 그때 디프리 하는 거지 5천달에 만다리 찍을 뒤에는 그렇죠? 시간이 그랬으니까 근데 나도 재밌었어 진짜 진짜 재밌었고 좋았어 좀 네. 조세에 대해서 새롭게 또 알아가고 자꾸 같은 경우는 또 요즘 또 잘 되고 하니까 또 열심히 하니까 빨리 가라 이제 예. 저희는 그러면 옷 입고 가봅시다.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고생했다. 네, 고생했어. 가보겠습니다. 택시비 뭐 줘서 어떡하냐. 멋있어. 그래, 나 다음에 한번 도와줄게, 진짜. 예, 아, 그래. 머리 기분 좋아. 나 진짜 좋았어, 진짜. 아, 진짜 좋았어. 들어가. 형님, 감사합니다. 연락해주세요. 네, 부탁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조금 축하한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랄프야. 예? 오늘 몇 명 찍었냐? 오늘 3,300달이요. 이런 씨발. 아,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또 세아의 나 혼자 산다 인방편 첫화 이제 코트 형을 또 찍어봤는데 또 다음 회차에 2회차에 또 이제 보고 싶은 BJ 분들이나 뭐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유튜버 분들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또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섭외를 해서 다음 편을 찍도록 하고 저는 매주 지금 확실한 제가 아무래도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은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저녁 8시쯤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창고 뭐해? 김치 먹자! 김치 없어! 냄새 나 미안 죄송해요 아니 근데 진짜 앞에서 아니